결국 설정 스님이 해명해야 할 내용입니다. 설정 스님에게 취재 요청을 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설정 스님을 찾아 수덕사로 갔습니다. 혈육이 아니라고 부인해온 전은경에게 지난 10년 동안 총 2억 원 가까운 생활비를 수시로 입금한 이유가 무엇일까? 스님 안녕하세요. 저 그 MBC TV 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스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그 은처자 의혹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해명 같은 거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네. 청와대로. 아니, 아니, 저...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좀 아니고. 아니, 아니, 조금 기다려요. 그냥. 네. 내가 이제 저거 지금 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조금 행사 끝나고 얘기 좀 할까? 그럼 저희 행사 끝나고 저희가 찾아뵙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서울서 내렸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서 내렸으면은 서울서 만나는 게 낫지 않겠나? 청사에서 보시는 게 낫지. 서울에서 좀 만나지. 어른 스님 달에 있는 날인데. 오늘 달에가 있어서 너무 바빠. 그러면 혹시 언제 시간 언제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사서 실장 스님 통해서 일정을 다시 조율할게요. 네. 그래. 사서 실하고 교류해가지고 네. 시간을 한번 잡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연다는 공문을 일부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는 신도들이 설정 스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들이 PD 수첩 취재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취재자를 보장하라. MBC PD 수첩은 그렇게 무섭습니까? 본인들이 딱 들어가면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기자 간담회. 기자 간담회는 아니고 저희 내부 관계자들하고 네. 내부 손님자들하고 관계자들. 아, 근데 기사를 불러요? 내부 손님. 간담회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회 느껴주십시오. 이날 설정 스님은 전은경과의 혈육 관계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제가 수석사 주재를 하면서 많은 그 핏덩어리들을 입양을 시켰고 그 입양시키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입양시킨 애들이 8명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아이가 어떤 그런 상대가 이상한 시각으로 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저한테 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이날 또다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그 저에게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먼저 나와 유전자를 채취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과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작업을